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유닉슨 종목 되겠습니다. 유닉슨 코드번호가 01800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2월 5일 오후 2시 1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아, 유닉슨 오늘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아, 제가 이럴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뭐다 말씀드렸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잠깐만요. 유튜브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돌리스님 안녕하세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4,800원에 물량 있는데 언제부터 물을 타야 되는지 좋을까요? 아니면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4,000원은 지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 올라가니까 기분은 좋으실 겁니다. 해병도 언니 안녕하세요. 유니슨 너무 힘드네요. 최근 입성했는데 꽉 물렸네요. 오늘 수익 보고 나오셨겠죠? 축하드립니다. 윤양순, 나도 이낙연 주 오늘 처음 들어본 감사. 이거 보시면 동국 CNC랑, 아니, 동국 SNC랑, 유니슨이랑 지금 이낙연 관련주로 보고 있는 거 있거든요. 저는 저 혼자만 보시면은 유니슨 그때 풍력 발전 단지 조선을 조성하고 그리고 동국 SNC 조성할 때 그때 꼭 이낙연이 참가를 했어요. 보시면은 이낙연이 이 아네모이라는 이 사내 펀드에 대해서 뭔가 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추측을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TV 자비스니 그냥 찬티 연상뿐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걸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꿈꾸는 보라꿈 평단 5,270원인데 평단 올까요? 3,400원에 추매 자리인가요? 3,400원 추매 자리입니까? 3,400원? 3,400원 추매 자리.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400원이 221선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매 자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봉전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 이상투자에서 유닛은 7,050원. 7,607주 2만원대 상승한다고 해서 올랐는데 사기꾼 집단입니다. 아니, 저희는 이상투자 그룹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저 이상그룹 투자 아니에요. 저희는 AP투자연구소고요. AP투자연구소고 저희 김용재 소장님 개천에서 용재 난다 부시 저희 김용재 소장님이신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상투자에서 보시면은 뭐300% 400%갈 거라는 그런 종목 찍어주고 있는데 아, 그거 뭐 갔으면 저도 샀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100%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상 투자 때문에 3천만 원 수익 손실 났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매일 올려 주실 거면 올려주고 이렇게 띄엄띄엄 올릴 거면 그냥 올리지 마시죠. 매일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아유, 김시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그래도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는 좀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싸우셔, 아래서. 싸우지 마시고, 편하게 좀잘 보세요. 그리고, 뭐 이상 투자로 가서 수익 보면 좋아. 근데 저희 김용조 소장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매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니슨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슨 한번 볼게요. 유니슨 한번 보자. CB를 얼마나 발행한 거야? CB를. 지금 BW 행사가 9,907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BW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 보시면은 지금 아래에서 9,000원대 지금 BW를 굉장히 많이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의 수익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 454%까지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식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4,600원에서 500원을 지금 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샀던 사람, 여기 샀던 사람, 여기 샀던 사람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
아이고, 이제 힘들다. 팔고 나가자. 이제는 더 이상 유닛은 쳐다보기도 싫다. 그런 감정이 뒤섞이면서 지금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지금 파는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 못하라는 못 못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인포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풍력 에너지에 대한 이런 모든 섹터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니슨이 대장 노릇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국 SNC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날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낙연 유니슨 한번 쳐보세요. 유니슨 봐봐요. 유니슨 총리 보시면은 이낙연 총리 풍력발전단지 준공식 참여 소식에 강세 유니슨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요걸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뭐 있죠? 알루미늄 사고 팔고 뭐 유니슨에 가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한국판 뉴딜 정책에 총 190조 원 공급 목표, 문재인 대통령 해서 같은 그쪽 당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조금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조금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쳐 보시고, 유니슨, 동국 SNC, 동국 S 봐봐, 여기 봐, 그린 뉴딜. 해상 풍력 발전, 유니온 머터리얼, 이낙연, 동국 SNC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 유니스. 아, 이게 대권이랑 관련됐으면은 이거 굉장하게 엄청나게 폭발력이 좀클 텐데. 여기 어딨어? 이낙연 지금 여기 동서 발전했을 때 요렇게 참가를 했었거든요. 요렇게 참가를 했었다. 유니슨 그때 영광 풍력 발전 단지 준공식에 참석했던 그 사람이 보시면은 여기 이낙연 여기가 이낙연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아마 허화도 유니슨 사장님이세요. 허화도 유니슨 사장님이시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박일준 한국 동국 동서발전 사장,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신다고 한다면은 이런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한번 나타나 주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유니슨이요. 유니슨 보시면은 조 바이든 관련주잖아요. 조 바이든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이 2,200조 원 풀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유니슨에 대한 이런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조성이 꾸준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저는 신재생 에너지 테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날라가 주지 않을까. 지금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양봉에 대한 이 매수세는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봉으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외국인 많이 들어오나? 외국인 어딨어? 잠깐만, 프로그램 프로그램 외국인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 엄청나게 파는 것 같은데? 아, 이게 팔려고 위에다가 팔으려고 위에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한다면은 주가를 올리면서 계속 팔면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아래다가 파는 그런 멍청이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뭐 유니슨 좀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흐름이 나와서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고요. 저희 뭐 AP 투자 연구소는 이렇게 유니슨처럼 적자 기업에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고 남들보다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 눌려서 사가지고 고점에 파는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유니슨 종목 대응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피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확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니슨이었고요. 유니슨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것들이 심상치가 않다. 쭉갈것 같다라는 거 먼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에다가 이제 검색창에다가 AP투자연구소를 쳐보시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저기 공식 유튜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10시에서 11시에 대해서 시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슈되는 종목들, 뉴스거리를 말씀해드리면서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희 전문가들이 또 영상이랑 자료들 요런 것들도 만들어드리면서 저희 주린이 분들 공부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남겨드리니까요. 한번 들어오시면서 한번 자료 같은 거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 또 녹색 버튼에 이제 라이브라고 해서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요. 여기 아래 2월 1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김영재 소장님께서 7시 49분부터 무료 종목을 추천받기 전에 꼭 읽어보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전전일 뭐 시황이라든지 전일 미국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황, 시황 그리고 뭐 이슈 같은 그런 뉴스들을 말씀해 드리면서 읽어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시가 되시면 이제 종목 그리고 현재가 기준 매수 요렇게 타이밍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주주님들께서 뭐 현재가 매수 하셔가지고 1차 목표가 손절가 대응 요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는 요거 하보시면 요거 선택해 보셔가지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래곤플라이 29.97%로 거의 추천 매수가 대비 21.45%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오늘 거의 상한가 비슷하게 수익을 매일매일 드렸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뭐 돈을 크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주도 학습으로 천천히 매수하셔가지고 한번 실력을 한번 키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VIP 뭐 회원은 1년에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할인을 하셔가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시면서 저희 한번 실력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